바빠 오늘은? 운전 내가 기사? 네. 알겠어. 마이크는 진짜 펌. 아 진짜? 컨디션. 컨디션. 꼬바로 세파. 잘 안 하는데 운전은 잘해. 운전 많이 한 사람들은 타면은 딱 그거잖아. 내 주차 실력을 보여줄게. 기본적으로 주차를 잘해. 잘하지? 지금 얘 내 전화도 안 받아요. 난 이거 못해요. 이거 어떻게 찢어? 저 약간 지금 앓는 소리 하자면 전환근도 알베. 어 뭐야 심수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언니 보라님이 어떻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늦을까요? 너 어제 운동했어 안 했어? 아니 언니가 오늘 운동 시켜준다고 불렀잖아요. 아니 왜 지금까지 부른 거야? 너한테 새로운 운동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. 새로운 운동? 폴댄스를 한대. 에? 저 무거워서 못 올라. 저게 뭐야? 너무 예쁘다. 선생님, 선생님 오신대요. 폴댄스 조인영 원장입니다. 완전 유명 선생님 저희 만나주셔서 일단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언제 몇 년 전이세요? 7년, 7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폴댄스의 매력과 장점을 한번. 일단 폴댄스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되게 예쁘고요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배우실 때는 장점이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기보다는 네. 한 동작을 오늘 안에 성공해야지 이런 성취감? 배움의 끝이 없어요. 매력 있다. 정말 끝이 없고 누군가가 연구해서 또 내고 연구해서 내고. 근데 이렇게 약간 공소. 이렇게 샌들이나 근데 너 왜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왔지? 애매하게 저주꺼워 보여. 근데 이제 짧은 바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랩 스커트로 이렇게 가려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일단은 폴댄스는 가장 1번이 악녀. 보통은 왕초보반에서 3초 매달리기 먼저 시켜요. 3초? 시작! 3, 2, 1 하면 끝! 아, 그렇죠. 왕초보 탈출이에요.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? 뭐야? 상품은 아직 미공개? 저희를 위한 동작이 준비되어 있어요. 그럼요. 열심히 해라. 일단 한번 볼게요. 고기일 수도 있으니까. 손에는 이거 그립제 바를게요. 그립제는 발라서 다 말리시면 돼요. 그럼 하얘질 거예요. 술 냄새가 나요. 그럼 가볼게요. 자, 폴 뒤에서 폴이 일단 도는지를 보는 거예요. 도는지 확인하고 길어. 똑같이 양손 머리 위로 잡을 건데 이게 베이스볼 그립이에요. 자, 이 상태로 저 먼저 보세요. 왼발 든 상태로 왼쪽으로 살짝만 기웃뜸. 그럼 오른발이 알아서 떨어져요. 자, 지 해볼게. 그쪽으로 출발! 언제 돌아요, 이거?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어깨도 움직이면 돼요. 어깨, 왼쪽, 확! 잠깐만. 그럼 자, 이번에는 뜸님이 허벅지 위로 올려주시고 자, 안쪽 허벅지를 아예 자극할 건데 여러분 저도 안쪽 허벅지 저도 살 있어.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어깨 들썩 왼쪽으로 톡! 다리 고기! 그렇죠! 하늘 고기! 끝! 다음! 어떻게 반대로 주세요. 지금 진짜 잘하신다. 빠르게 하면 훅 가속. 어머머머머. 펼치기. 그러면 가속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여. 그래서 머리카락이 날리는 게 포인트. 오른쪽 어깨 왼쪽 짠. 발바닥 고기 하늘 보기. 그렇죠. 언제까지 돌아 이거. 잘했어요. 아 어지러워요. 빨리 반대쪽으로 도세요. 빨리 반대쪽. 근데 이걸 응용할 건데 이번엔 발바닥을 붙이지 않고 된 상태로 꼬았으면 이렇게 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점은 왼 다리는 펴줄 거예요. 먼저 보면 출발을 했어요. 짠! 왼발 발바닥 했다가 회전해서 꼬았죠. 그럼 왼발을 펴고 오른 다리 더 들어서 손을 좀 내려줄게요. 아 이해가 안 돼. 발바닥 꼬고 왼 다리 펴고 오! 보람이 갈게요.
잡아드릴게요. 못해요. 맞아요. 아, 못해었지만 해볼게요. 왼발. 근데 골반 높이보다 높으면 안 돼. 낮. 오른다리 얹히기. 왼다리 피기. 그렇지. 이 다리는 더 접고. 어때? 더 접어야. 그렇지. 어. 그리고 하늘 보기. 굿. 요 모양이에요. 오, 만들었다. 빨리 가니까 진짜 어지럽다. 어, 근데 되게 천천히 돌았어요. 아, 자기한테 막 이렇게 도는데 남이 봤을 때는 오, 진짜 잘하시네요. 그러면 진도로 확 나가볼게요. 그리고 앞, 양손 다시 머리 위로 앞, 앞, 다리 꼬기, 꼬기. 반대예요. 반대요. 맞아요. 아! 유지. 왼손 떼기. 우와. 팔꿈치 피기. 아니, 팔꿈치 왜 뒤로 밀기? 어. 왼손 짱! 아! 왼손 짱! 저는 이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엉덩이를 재빨리 내보내고 양손. 요게 피겨헤드라는 자세예요. 끝까지 풀어. 끝까지 겨드랑이 넣고 앞으로 짱! 그대로 출발. 정강이 붙이기. 정강이. 정강이가 뭐지? 정강이가 뭐지? 겨드랑이. 양손. 오씨. 나란히. 정강이 더 들게 오는 거. 아니야 아니야. 겨드랑이 찢어져요. 와! 와, 진짜 잘했어요. 끝내. 여기서 끝내. 좋아요. 지금 배운 게 벌써 엄청 많아요. 진도가 되게 빨랐어요. 마지막으로 완전 인기 많은 고난이도 하나 해볼게요. 어, 고소공포증 있으세요? 아니요. 없어요. 없어요. 없으시죠? 어, 그럼 괜찮네. 쌤은 이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? 최적화 되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어쩌다 이걸 내가 어, 잘하는구나. 어, 그러게요. 턱이 실패. 턱이 실패. 운동이나 하래. 조금 더 왜냐면 되게 말이 많아지면 힘들다는 거야. 자꾸 말 걸고. 아, 또 선생님도 갑자기 언제부터 이러는. 한번 올라갈게요. 방금 했던 거에서 이렇게 잡았죠? 네. 그대로 근데 몸이 조금 돌아요. 몸이 약간 돌 거예요. 그리고 복부힘으로 한번 해. 멋있어. 여기까지. 자, 한번 올라갈게요. 오른발. 오른발. 어, 바보같아. 업. 양손 높게. 다리 업. 다리 꽉 잡을게요. 자, 잡아서 몸을 기울이세요. 몸을 더 기울여요. 그대로 손대서 잠깐 내려가. 올라갈게요. 오. 그. 잠깐 포기해. 잡고 오른쪽 가야 돼. 쭉쭉쭉쭉쭉쭉. 와. 근데 일로 멀어져. 아, 잠깐만요. 드릴 건데요. 오른 다리는 앞으로 일단 대시고 일단 손 잡을게요. 왼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올릴게요. 짠. 맞아. 힘들었고. 이 자세를 돌면서 할 거예요. 힐업할게요. 뒤에서 이번에 그립이 바뀌어요. 오른손 높게. 네, 왼손이 하프브라켓 그립이라고 해서 손이 명치 사이에서 얘는 이제 밀어낼 거예요. 밀어야 돼요. 밀어내볼까요? 100. 명치 떨어져. 그렇죠. 이렇게 밀어야 돼. 자, 이 상태에서 볼 건데요. 출발해서 엉덩이. 오. 와, 맞아요. 선생님 진짜 높게 잘 드신다. 맞아요. 이게 근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쉬워요. 한 번 더. 좋아요. 시작. 오. 그. 맞아요. 맞아요. 오, 재밌다. 맞아. 힘 빼게 하고 상품 못 받아가게 하려고. 예. 예. 폴이랑 좀 이제 친해지신 기분이 드세요? 네, 완전 친해진 것 같아요.
잠깐만. 혹시 정답 정답. 왜 바꿔? 하나만 바꾼 거야? 테니스. 오! 배구, 탁구, 배드민턴. 아, 스쿼트, 1분 남았습니다. 스쿼트. 배. 아, 뭐야? 아니, 뭐야!